일의 절반은 계획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의 절반은 계획이다. 뭐 그쵸. 그것도 뭐 사실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저희는 이제 성향이 비슷한 사람으로서 플랜을 세우는 걸 굉장히 중시하고 그냥 맞닥뜨리는 거를 좀 좋아하긴 했었는데 옛날에는 예를 카피를 하더라도 이 노래는 그냥 일단 따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단락 나눠가지고 아, 요 파트 먼저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어려운 건 다시 하고 뭐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맞아요. 근데 그게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파트를 나누고 나면 그 일을 한 절반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시작이 반이다라는 게 저는 진짜로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시작을 했다라는 건 이미 뭘 해야 할지 정리가 돼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은 이미 한 거야. 그냥 이제 그 다음 수행. 그러니까 뭘 할지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하니까 이미 반이 끝나 있는 거죠. 뭘 해야 할지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세이브해서 허송세월 하는 데 쓰시면 됩니다. 결론은 그거였어. 제일 좋거든 사실 허송세월이. 맞아. 되게 좋아요 그거. 멍 때리는 거 얼마나 좋아. 그치. 일은 진짜 빡시게 요만큼 딱 하고 이 시간을 낭비하는 재미로 사는 거지. 근데 현명한 삶이야 그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대신 앞에 하고 뒤에 이제 앞에 하고 거. 그게 훨씬 좋긴 하지. 내가 그걸 빨리 할 수 있다고 정해진 시간 동안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갖고 꽉 채워 살 순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일찍 죽어. 너무 큰 스트레스 속에 살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렇지. 일찍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수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트로 참 멋지다. 괜히 그런 얘기해가지고 말이야. 자 테일러의 7 시리즈 오랜만에 할 건데요. 7 시리즈 코어입니다. 지금 뭐 저희가 코어가 다른 시리즈의 코어들이 있기는 있는데 7 시리즈의 올코어 두 대가 나왔어요. 원래 7 시리즈는 올코어가 아니고 로즈우드 바디입니다. 7, 8, 9가 로즈우드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뭐 오랜만에 얘기 나온 김에 그냥 테일러 요 복습 한번 해보자면 테일러 시리즈 자 100 시리즈가 월넛이고 200 시리즈가 코아 그래서 이머 어쩌고 코아가 저 올코아가 몇 개 있었잖아요. 그리고 300이 샤펠레 400이 오방콜 500이 마호가니 600이 메이플 700이 인디안 뭐 789가 다 인디안 로즈우드 근데 700에는 이제 러츠 스프루스가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붙는 거는 가운데가 1이 오면은 스프루스나 시더 등의 소프트우드 가운데 2가 오면 마호가니 코어 등의 하드우드 그리고 5나 6이 오면 12현 그러니까 5가 12현의 소프트 6이 12현의 하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뒷자리는 바디의 쉐입을 나타내는 그렇죠. 거죠. 0 쉐입은 드레드넛이에요. 그리고 1은 그랜드 피어터 GT입니다. 그리고 1, 2가 그랜드 콘서트, 1, 4가 그랜드 오디토리움, 1, 6이 그랜드 심포니, 1, 7이 그랜드 퍼시픽, 그리고 1, 8이 그랜드 오케스트라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모델명만 봐도 그렇죠. 대충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뒤에 이제 C, E 붙는 거는 C는 컷어웨이고 E는 일렉트로닉 네, 픽업 세트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예상이 가능하죠. 7, 2, 2다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은 로즈우드 바디에 E 2니까 하드우드가 들어오죠. 네, 뭐 마호가니나 코어 등의 하드우드 그리고 뒤에 이제 2는 그랜드 콘서트 쉐입이고 허더웨이 있고 일렉트로닉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로 볼 수가 있는데 원래 기존의 정보대로는 이게 약간 이상하죠. 왜냐면 로즈우드 바디에다가 마호가니나 코어의 탑을 올린 경우 거의 없으니까 맞아요. 뭔가 이상한데 라고 보면 이번이 이제 새로 나온 7코어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7, 2, 4예요. 스펙은 완전히 동일하고 바디 쉐입만 다릅니다. 그래서 GC에서 나오는 사운드와 GA에서 나오는 사운드를 비교해서 듣는다 생각하시면은 두 개를 비교 시연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비교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7 시리즈와 이게 뭐가 달라졌는지 기존의 코어 시리즈와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기존 코어에서 원래 코어는 세련미 넘치는 프리미엄 등급의 뭐 그런 나무 컨셉을 사용을 한다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올 코어는 그 화려함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움을 추구를 하는 사운드의 좀 기조가 조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목재가 원래는 그 코어가 컬리 코어 같은 진짜 화려한 막 구불구불하고 그 무늬목으로서 약간 좀 전반적으로 좀 복잡한 그런 컴플렉스한 무늬를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직선의 나뭇결을 선호를 합니다. 좀 더 심플하고 똑 떨어지는 느낌. 그렇죠. 지금 앞면에 상판을 봐도 다 직선 쫙쫙쫙 떨어져 있죠. 떨어지죠. 지금 저 4모델도 마찬가지로 거의 직선 위주의 목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감이 원래 글로스 피니쉬로 좀 반딱반딱한 느낌이었는데 그 코아 예전에 이 시리즈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은 초박막 아주 얇은 사틴 피니쉬를 적용을 해놨습니다. 브레이싱은 둘 다 V고요. 외관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려함에서 그 지금은 좀 더 로즈우드 바인딩의 스테인드 메이플 피카드에서 좀 더 수수한 느낌. 네. 인레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바인딩도 그렇고 수수하게 바뀌었죠. 사운드도 옛날에는 좀 깔끔하고 화려한 사운드였다면 지금은 이제 좀 생동감이 넘치는 그러면서도 좀 코어가 느껴지는 사운드를 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주 스타일은 예전에는 그 코어 자체는 코어의 사운드가 굉장히 좀 자기주장이 강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연주자의 연주 성향에 따라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 머신이 보시면 색깔이 바뀌었죠. 그렇죠. 브론즈입니다. 저 테일러에서 이 색깔 나온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테일러 폴리시드 브론즈. 네, 브론즈예요. 네, 브론즈. 폴리시 처리한 브론즈인데 상당히 저는 약간 그냥 골든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정말 고급스럽고 네. 약간 무슨 그 살짝 외관의 화려함보다는 좀 중후함을 추구한다라는 느낌이 여기서 딱 느껴지는 게 약간 그 유물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렇죠. 그런 고가구 상점 같은 데 가면 보이는 색깔을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의도가 이렇다. 피니시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확실한 그럼,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저희가 이때 했던 그런 이제 코어 사운드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722C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545만원. Made in USA. 전장 102cm, 무게는 1.93kg, 두께는 102mm, 구프레티 뚜레는 77mm, 그랜드 콘서트 쉐입이고요. 셀렉트 그레이드의 하와이언 코어 브이브레이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축구판에도 역시 하와이언 코어 들어가 있고요. 매트 피니쉬의 네오트로피컬 마호가니, 네오트로피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해드렸죠. 리스폰스블리 팜드라고 해서 이제 외부에서 계속해서 품질 인증을 받는 시스템 매 트로피컬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테일러 폴리시드 브론즈, 너트는 터스크의 44.45mm고요. 에보니 지판의 스케일 길이는 632mm입니다. 20프렛의 익스프레션 시스템 2, ES2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열고 바로 쳐볼게요. 네. 역시 코아는 그 고급 목재라는 느낌이 네. 확 드는 사운드를 늘 내줍니다. 맞아요. 이게 약간 뭐랄까 지금 딱 치면서 느껴지는 게 솔로톤이 훨씬 더 내추럴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확실히 옛날에는 그 뭐랄까 강한 고집 좀 세고 그 중음역 때 꽉 차 있는 느낌. 그렇죠. 그런 게 많았었는데 그죠? 이런 느낌이 납니다.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옛날의 코어는 진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좀 억센 느낌 그리고 화려한 느낌이 강했는데 네. 진짜 번쩍번쩍한 느낌. 네, 맞아요. 나 코어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번쩍번쩍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좀 적네요. 네, 아주 내추럴합니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좀만 내려볼게요. 미들이 조금 매운 느낌이 있네요. 좋아요. 역시 사운드 고급스럽죠. 이게 피니쉬 때문에 그런가 훨씬 더 내추럴한 느낌이에요. 그
꽉 차 있는 느낌에서 이렇게 싹 펼쳐지는 느낌, 네, 좀 더 강한 느낌이에요. 네.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편안한 내추럴한 느낌이 그대로 앰프톤에도 비슷하게 나오네요. 앰프톤이라고 뭐가 더 막 많아지고 화려해지고 이러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예전에 했었던 그 고가의 코어 모델들 한번 한줄평을 살펴보면 그때 어땠는지 대충 감이 오는데, 그 2021년 8월에 있었던 GTK21 E 모델이 있었어요. 이게 719만원. 얘는 76점 나왔네요, 스쿼드 평가가. 오, 엄청 잘 나왔네. 네, 사운드는 3313, 3313142로 3312166 이래서 뭐 76점이 나왔는데, 명호씨는 무빙 워크 위에 닌자 워크, 저는 자체 컴프 EQ 내장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더 비싼 거 K24C, 네, 이게 845만원이었어요 이게 오늘이랑, 오늘은 저희가 그랜드 콘서트잖아요. 요게 K21 E 모델이 GT였고요, GT 그랜드 시어터였고, 그 다음에 빌더스 에디션 K24C는 그랜드 오디토리움이었습니다. 이때 그 한 줄평 보면은 그 느낌이 나와요. 테일러의 아저씨, 원빈 느낌. 그리고 저는 하와이 상남자. 얼마나 이제 쎘단 얘기죠. 쎘죠. 77.5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엄청 잘 나왔네. 3413151로, 3313172로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이렇게 옛날 코어 모델들을 보면은 대충 어땠는지 감이 오는데, 오늘 코어가 상당히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무제. 무제. 네, 비마이너키.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722 CE 모델이었고요.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코어가 처음 원래부터가 조금 뭐랄까 이렇게 강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잘생기고 막 이런 느낌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가 전부 빠진 건 아니고 그거를 훨씬 더 내추럴하게 뽑아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파자마 입은 원빈이라고 드리겠습니다. 파자마 입은 원빈, 알겠습니다. 편안한 원빈이네요. 그쵸? 저도 하와이 상남자였는데 하와이 착한 남자 이렇게 되어 상남자는 상남자인데 좀 친절해. 친절한 상남자.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2,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6점, 평균 점수 75.5입니다. 기존의 K모델들에 비해서는 다소 살짝 낮은 점수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거는 저희 성향이 좀 화려하고 기름진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담백한 게 매력적이긴 매력적인데 뭘 둘 중에 뭘 선택하겠냐라고 하면 화려하고 기름진 걸 선택할 거라, 그런 부분에서 사운드가 그때에 비해서는 약간 내려갔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준수하게 잘 나왔습니다. 75.5. 코어 모델들 보면 지금 다 약간 70점대 중반. 중반에서 약간 후반 정도.
70... 엄청 점수가 좋죠. 네, 75에서 네. 한 77, 8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722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724는 이제 거의 같은 거예요. 피지컬만 바꿔서 그랜드 오디토리움으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테일러의 대표 쉐입을 하나만 꼽자면 GA이기 때문에 네, 가장 좀 테일러다운 소리가 나지 않을까, 테일러 코어다운 소리가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724C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